아주 흥미로운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관위 발표의 선거 데이터는 차이값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사전투표에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이값이 엄청 큽니다. 10% 이렇게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수정을 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새로운 차이값을 구합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이것은 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조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멋진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런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은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예.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보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항상 불렀습니다. 15개 구해서. 그러나 박영준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가짜 사전 득표수를 이런 뭡니까 박영준한테 표를 빼앗아가 변성하게 넘겨줬으니까 수치가 뭡니까 6% 플러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가짜 사전 투표 득표율을 다 조정해가 수정해서 전산 프로그램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보이니까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3%, 5%, 4%, 2%, 2%, 0%, 3%, 1%. 예?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가 되는데 이게 좀 특별하네요. 특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엄청 작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새로 이제 제공한 자료입니다. 가짜는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차이값이 진짜는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수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큰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숫자가 이름 다 발각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앞에서는 관외를 봤는데 지금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숫자는 좀 적지만 똑같습니다. 조작을 한 것이. 예. 똑같습니다. 요리를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증가되거나 감소됐다. 쉽게 하면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게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2017년 대선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졌다. 기가 찬 이야기죠. 사전투표 득표수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당일 투표수를 더하면 총 득표수가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수 빼고.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0년 지방선거까지 모든 중앙선거의 선거 데이터가 뭡니까?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부정선거 규명의 핵심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관련자를 문책하고 그것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뭔가 소용없습니다. 선관위가 모든 종류의 뭡니까? 실물 위조 투표제에 대한 다 거짓말 하니까. 부정선거 규명의 핵심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밝혀내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나라가 맛이 완전히 간 거다. 다른 건 다 그냥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직선거의 전산작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있다. 사무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사무처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선거 데이터의 최종 생산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쏘나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의 공개해드린 모든 분석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의 바탕을 분석되어 가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에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조작이 드러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선거 데이터는 하성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금성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달나라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선거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선거 데이터의 최종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사무처,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사무처는 사무총장 장관급이 있고 그다음 사무차장이 차관급이겠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이렇게 구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보자료국이 있는 걸 봐가지고, 예, 봐가지고 여러분들 이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기획을 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총장, 사무차장, 실장, 정책실장 이 사람들이 다 알겠죠 뭐. 예. 1. 사무총장, 2. 사무차장, 3. 기획조정실장, 4. 정책실장, 그 다음이 뭡니까? 전산 담당 과장, 뭐, 이런, 차부장,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뭐, 직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조직도만 보더라도 뭡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물러난 김세한 씨입니다. 2017년부터 사무차장을 했고, 잘 알겠죠. 어떤 일을 했는지. 2017년부터 사무차장을 했으니까 대선 끝나고부터 사무차장을 했을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3월 9일 사무총 대통령 선거까지 맡았으니까 아주 잘 알겠죠. 검찰이 소환해가 여러분들 뭡니까? 따지면은 검시에 나오겠죠. 김시한 씨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땐 실력자가 박찬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봅니다. 현재 6월 달부터 사무총장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사무차장을 했고 2020년 10월 이전에는 직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제가 볼 땐 빠삭하게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걸로 봅니다. 왜? 로얄 코스를 다 걸었었기 때문에. 이분입니다. 이분. 김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표 표명. 2020년 3월 16일. 노정희 씨는 잘 모를 겁니다. 실무를. 가장 핵심 인물이겠죠. 김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예. 그 다음에 새 사무총장이 2020년 6월 8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의 박찬진 사무차장 임명. 박찬진 사무차장이 사무차장으로서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뤘습니다. 가장 잘 알 겁니다. 예. 전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겠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202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20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사무차장이었으니까 2020년 10월이니까 예? 2021년 4.7 보궐선거, 그다음에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 관장한 사람이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직무를 뭘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통한 사람이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돼. 가장 유능하다는 이야기는 모든 걸 가장 잘 안다는 이야기죠. 예. 가장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그래프 이 직무도를 보면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직선거의 전산작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있고 선거 데이터의 최종 생산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선거 데이터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야 되는 거죠. 전산 담당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부정선거의 규명의 핵심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밝혀내는 것이고 그것은 의외로 쉬운 거다 이야기죠. 모든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는 이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은폐할 수도 없고 위조할 수도 없습니다. 다 지금 그냥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에서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률을 달리해서 계속 시행이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안 그런 겁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확실한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데 안녕하셨구나. 예. 유리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선 전산 프로그램에 증가되거나 감소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테니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공론화해 나가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대해주시는 길은 뭐 저희 방송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